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 지금 시계는 아침 8시 10분인데요. 저는 지금 인천 도착지 도착해가지고 도착을 새벽 6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요. 저 창고 안에 기다리다가 지금 장비가 컨테이너 내리고 지금 다시 차를 빈 차로 여기 밖에 빼놨습니다. 저 안에 꼭 잡다고 차를 밖에 여기 빼놔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작업을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보세 창고라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작업을 하네요. 그래서 작업 딜리버리 다 마치고 다시 빈통을 실어주면 실고 부곡으로 가면 됩니다. 부곡 반납하러 가면 됩니다. 여기 대충 인천 어디나 하면은 인천 신항 있죠. 신항, 인천 신항, 승강 신항, 한진 신항 부두 있는 데서 좀 더 들어와 가지고 우측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창고가 몇 개 있네요. 여기는 뭐 야직장 장비도 막 대제가 있고 공터가 이렇게 있네요. 자, 작업해주면 싣고 부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장비가 그거 저거 하는 장비네. 산에 산깍 바위 같은 거 그런 거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장비네요. 앞쪽에 잘 보이는데 되는 아니겠습니까? 차 없을 때 아까는 여기야 저 코에 실린 차들이 한 8대 앞쪽에 있지 않고 잠깐 없습니다. 저 컨테이너가 저 비행기 실릴 때 저 빨간 컨테이너 작업하는 걸 딱 보이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다 끝나면 하차 다 했네. 시계가 10시 50. 아, 진짜 씨. 아니, 컨테이너를 바닥에 내려놓고 하차하는데 몇 시 이렇게 걸려? 8시도 안 돼가 시작이네. 좋습니다. 부곡으로 향합니다. 했습니다. 이 코너를 잠가야 되는데 좀 넓은 데 가갖고 잠가야 돼요. 길이 좁아가지고 요거 신항길 건너편인데 허벌판이었었는가 봐요. 허벌판에다가 이 창고를 지은 이게 무슨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건 공장 같은데 태양열도 있고
정면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신앙. 한진신앙.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뭐 송도. 송도 뭐 어디 빠지는 길 같은데. 저도 처음 와가지고. 여기도 콘테이너 야적장 같은데. 콘테이너 야적장인데. 일단 여기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 대놓고 콘을 좀 잠그고 가야 되겠네요. 콘을 잠그고 갈게요. 콘 잠그고 왔습니다. 아이고. 콘테이너 내부 사진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사진 좀 찍고. 부곡까지 38km. 12시 2분 도착. 아이고, 정심시간 안에 반납도 못 하고. 아이고. 콘테이너 내려와가 작업하는데 뭐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지게차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오던 트럭에 물건을 싣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오던 트럭 끄집어내가 바로 또 싣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콘테이너 야직장이고 요 지나면은 한진신앙 저 장비 있는데. 견출 장비 있죠. 저기 한진신은 여기도 이제 막 개발하네요. 이쪽에도 차들 쭉 대고 출하들. 이 공터 이런 데도 전부 이제 보세 창고들 다 들어오겠네요. 보니까 보세 창고들 다 들어오겠네요. 빈 차들이 꽉 서가 있네. 신앙 쪽에서 일하는 차들인가 본데 짐이 없으니까 빈 차로 막 쫙 서가 있네요. 와, 심각합니다. 저도 오늘 내려가는 오다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유 참. 한진신앙. 한진신앙 지나면은 성강신앙. 그 부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신앙 쪽에. 반납을 한진신앙이나 성강신앙에 반납하면 바로 옆에서 반납해주고 딱 가면 좋은데. 이 깡통을 운송사에서 쓰는가 봐요. 쓸란가 봐요.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 보니까 깨끗하면은 자기들이 포카로 바로 써먹을 모양이래요. 어디다가 내려갈지 카톡이 오겠죠. 여기 성강신앙. 한진신앙에서 한불로 보면은 성강신앙. 아, 성강신앙에 반납하는 차들이 줄 쫙 섰네요. 저 반대차선 1차선에 줄 쫙 성강신앙 들어가는 차들. 성강신앙에 반납하는 차들입니다. 한진신앙이 아니고 성강신앙 줄 쫙 섰네요. 부곡 한타 사군에 내리라네. 부곡 한타 사군에 장비한테 가면 바로 내려준다는데. 한타가 어딘가 또 아는 차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타 사군이 어디야. 한타 사군이면은 철도인가. 철도가 있대. 아, 물어봐야 되겠네. 또 길 공사한다고 길을 하나 막아놨네. 아이고야. 오늘 영상 화질이 안개가 부에 낀게 가지고 별로 화질이 안 좋네요. 신앙 배우도로입니다. 여기는 쭉 나가면 남동공단 연결되는 도로죠. 쭉쭉쭉 달려서 군자 요금소까지 왔습니다. 인천의 관문 군자 요금소. 날이 부였죠. 지금 화질이 영 별로예요. 지금
날이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막 뿌예 그랬습니다. 군자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부곡 톨게이트 내려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주유소 기사식당 가서 정신 묶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뭐 대비상으로 볼 때 부곡 가면 12시 나는데 앞에 차 이거 중고 HB입니다. 중고 HB. 중고 HB. 와, 또 저 차는 뭐 엔진 고장 난 거네. 시커먼 메인이 막 뿜뿜 나네. 윙바디 이거. 메인 시커먼. 안산 터널 입구 다가 가는데 차가 쩌네 쩌러. 3, 4차로도 쩔고 1, 2차로도 쩔고 그래도 1, 2차로가 조금 잘 빠집니다. 이럴 때는 저 3, 4차로는 터널 빠져나가면 저 4차로가 차선이 한 개 줄어들거든요. 전광판에 구포에서 부곡까지 3차선 공사한다 보더네요. 그것 때문에 민이는 것 같습니다. 아, 차 엄청 민이했다가 부곡 IC까지 여기서 거리가 상당한데 시간 좀 걸리겠네요. 아이고, 차선이 이렇게 하나 줄어드니까 차가 이렇게 밀리네요. 안산 터널에서 여기까지 지금 15분 정도 걸리네요. 와. 참. 꼭 낮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같지, 이게. 야간에 한번 좋겠구만은 낮에 해야 되는 공사겠죠. 지금 시계는 12시 10분. 공사한데 도로가 옆 도로 파인 거 이거 시멘트 도로 파인 거 땜빵 작업하는데 이렇게 차선을 하나 막아놓고 해버리네요. 부고 톨게이트 들어갑니다. 저 커브 돌아가지고 대놓고 식기사 식당에 밥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합류되는 데인데 여기 점심시간에 잠깐 대놓고 밥 먹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차도 밥 먹으러 갔는가 봐요. 잠깐 여기 대놓고 밥 먹고 오겠습니다. 기사식당 왔습니다. 그걸 먹고 나왔습니다. 이 차들은 중고차 상품이네. 상품 알사 80 알사 80 스카니아 볼보 500 연식 얼마 안 됐겠는데 이거 연식 얼마 안 됐겠는데 깨끗하네. 얘는 흰칠로 해놨네. 이게 이거 원래 흰칠이 아닌데 흰칠이 해놨네. 아이고 중고차도 요새 캐피탈로 안 해주니까 잘 안 팔릴 거야. 이거 3축을 저 5축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5축을 깜빡이 잡고 안 내렸네. 에헤 5축 이걸 안 내리면은 전기가 먹어요. 전기가 계속 들어간대요. 5축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걸 깜빡했네.
깜빡했네, 깜빡했어. 전기가 없는데 빨리 시동 꺼내야 되겠네요. 저걸 주차시킬 때는, 시동 껐을 때는 항상 내려야 돼요. 잠깐 밥 먹고 안 오니까 뭐 시동 걸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니까. 지금 만약에 뭐 주차시켜 놓고 집에 들어갈 때 깜빡이 잡히고 저래 놓고 가면 이제 날 새는 거죠. 시계가 12시 37분. 12시 37분. 어차피 1시 돼야 반납되니까. 오늘도 이끌이 많이 없는지 식당도 조용하고 차도 조용하네. 여기 일만 할 때는 여기 가에 쫙 대놓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일기지 사거리 신호 받고 갑니다. 세방 줄 많이 썼네. 1차선이 세방 반납줄인데 점심시간이 돼서 그래요. 점심시간에는 검사를 안 하니까 쫙 섰네. 줄 많이 섰어요. 차가 막혀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게이트 이 줄이 3익 줄인데 3익에도 차가 많이 섰네. 야, 지금 시간이 되놓으니까 줄을 쫙 섰네요. 저 위에 4군, 여기서부터 1군, 2군, 3군, 4군 그렇거든요. 4군에 한타 씨와의 장비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내놔준답니다. 이 운송사에서, 부산 운송사에서 자기들이 입강통을 쓴다고 그 한타 장비한테 연락이 다 돼 있는가 봐요. 여기가 3군, 제일 안쪽이 4군이거든요. 바닥에 4군 써놨죠. 1, 2, 3, 4, 4군. 오늘 물 청소하는데 사장. 한타가, 내가 여기 4군 한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3익 바로 위에 야드가 한타 야드라는데 여기 첫 번째가 3이거든. 여기가 3이. 바로 3이 바로 오해라는데 여긴가? SMJ라는데 여긴가? 여기가
머스크가 있는 거 보니까 한타 맞는가 봐. 머스크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장비 정신 묶고 나오면은 장비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잘 돌리놓고 검사 안 해도 되니까 차를 돌려놓고 놓고 장비 오면 이야기하고 어디 내릴지 내리겠습니다. 장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비한테 이야기하고 어디 나 앞자리 오면은 내려주겠죠. 차 실어주고 내려줄 모양이네요. 차는 멋지게 되놨네. 딱 돌려갖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기차게 되놨네. 예,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 현대 부산 현대 신항에서 상차해가지고 인천 송도 딜리버리 마치고 빈통 반납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수출 오다가 아직 없는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오다가 지금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